play around. Wow, making beats up in my playground. Since I was a kid, I knew I always had to make sound. Whoa. Yeah, 2K19. Swear to God, I'm taking over 19.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텐션이 낮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옷이랑 아주 매치가 잘 돼요. 오늘 멘트가 나태 그 자체. 3대장 도윤이랑 그 여자친구 화피님이랑 만든 건데 선만해 진짜. 유튜브는 이래야 돼요. 이렇게 해서 50만까지 왔다면 텐션을 두 톤만 올리면 100만 갈 것 같은데요. 아, 그럼 텐션 올리는 강의 한번 해주세요. 텐션 올리는 강의? 네. 늘 머릿속에 돈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농구를 한번 해볼 건데 오늘 구독자분들한테 신발을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전화 좀 주세요. 너 주로 오늘 갖고 왔잖아. 아하. 너 무슨 색깔이 마음에 들어? 저요? 보라색. 보라색이 없네요. 마음에 드는 게 없다. 뭐 입문용 농구화라도 사용을 하지만. 아, 이것도 농구화예요? 농구화야. 아, 근데 이거는 로우. 이게 이쁜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쿠셔닝이 없어요. 발목 나가요 이러면. 발목을 담아주게 나왔고 용도가 좀 다른 거야. 근데 요거는 쿠셔닝이 되게 좋아. 이거는 원래 헬리오스라는 원래 농구화가 있어. 그 중창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라서 이게 좀 가격이 더 비싸. 오늘 뭐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신발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내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차유투 내기로. 꽈뚜룹이 이기면 꽈뚜룹의 이름으로, 제가 이기면 제가 이름으로. 몇 개 할까요? 다섯 개 가시죠. 생각보다 적나? 생각보다 적어서. 50개? 자유투 넣는 수대로. 자유투 넣는 수대로? 그러면은 20개를 던져서 넣는 숫자만큼 구독자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도 못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아쉬운 거죠. 현재 자유투를 하는데 겨울이 형 스태프 포함해서 4명이라 자유투 할 때 마스크를 벗고 하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와, 신발 안 줄라고. 와. 첫 번째는 퍼포먼스. 자, 저부터 시작할게요. 오. 3. 아, 손이 어디죠? 아, 여기구나. 개소리 하지 마. 손 여기. 아. 떨리지? 아, 들어갔어. 나온 골. 생각보다 안 들어가네요. 아, 에어까지 제로. 아. 오! 오! 아.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하나. 야, 문제 있는데? 예. 오호. 슈팅률 50%. 오. 럭키. 마지막 세트 다 넣겠습니다. 와. 오! 들어갔는데? 좀 감을 잡았는데. 잘 못하네요 제가. 아저씨도 못 이기고. 더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이 디자인을 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프로스펙스랑 제가 콜라보한 제품 중에 스코어러 제품이고 가격은 139,000원이에요 이 제품은 한 달가량 집중적으로 신고 다니고 더러워질 때까지 신은 결과 쿠셔닝이 너무 좋고 반업 정도 업해가지고 신으면은 편하게 신을 수 있고 드라마틱한 건데 신었을 때 통통 튀는 느낌이 나요. 그 대표적인 게 타사 브랜드 나이키의 허라치거든요. 허라치를 신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통통 튀는 느낌이 나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서 좀 인솔이나 이런 쿠셔닝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모델이어서 스코어러가 어떤 착화감이냐라고 하면 신발이 진짜 한 200개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편한 걸로 치면은 1티어다. 멀티컬러가 있고 블랙컬러가 있는데 블랙컬러는 이전에 좀 더 유행이었던 코카원원 아니면은 아식스류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코디하기 굉장히 유니크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멀티컬러 같은 경우는 일부러 더 레트로한 컬러를 썼어요. 다홍색에 파랑색 같은 걸 섞었고 그 다음에 요런 디테일 같은 경우는 끈에 부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올블랙에서 그냥 블랙으로 갔고 이거는 블랙으로 가는 것보다 좀 더 초록색으로 포인트를 주자 왼쪽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코어러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교복이나 뭐 데님진이나 아니면 저 같은 뭐 트랙 팬츠 신는 분들은 진짜 신어보시면 편하고 좀 유니크한 느낌이 날 것 같고 사실 이게 농구화 기능으로 나온 거지만 타사 제품도 다 그 고유의 기능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마틴 로즈랑 나이키랑 콜라보한 그 제품은 원래는 테니스화 모티브로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사람들 여러분들 테니스화로 신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모티브 자체를 농구화로 했다는 말이지 제가 농구화를 만들었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웨어러블하게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착용이 가능한 제품들로 구성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기능적인 거나 디테일이나 뭐 퀄리티나 이런 거를 더 욕심을 막 부리지 않은 게 그러면 가격이 상으로 가버려요. 나 같아도 안 살 것 같아. 그 가격대 그렇게 넘사가 돼버리면 그래서 최대한으로 고효율로 만든 게 스코어러랑 더블팀인데 스코어러는 139,000원 더블팀은 99,000원입니다 이제 이게 더블팀인데 더블팀의 경우에는 99,000원이면은 진짜 가격 대비 진짜 혜자거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코어러랑 비교해서 쿠셔닝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뭐 신발로서 불편하다 그런 게 아니라 사이즈가 좀 작게 가거나 좀 딱 맞게 신으면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 발을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 원래 저 기능 자체가 발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헛돌지 않아야 점프 같은 걸 했을 꺾이는 걸 최대한 방지하고 발목 같은 걸 잡아주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저 제품은 쿠셔닝이나 반발력 같은 경우는 일반 신발과 동일한 느낌의 발목을 잡아주는 느낌이다.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거는 농구를 다 지워버리고 농구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여행 가서 이거 신은 것도 스코어러 제품이에요. 이것도 스코어러 제품. 여행 내내 스코어러만 신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코트에도 잘 어울리게끔 나와서 여러분들이 뭐 운동화를 선택할 때 되게 가격 대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더블팀이나 스코어러에 대해서. 손희준님께서 두 신발 모두 실제 플레이용으로 신을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플레이용으로 신을 수가 있어요. 입문용으로 농구화를 부담없이 살 수 있는 농구화도 하면서 스타일리시하게 코디가 가능하게끔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스코어러는 쿠셔닝이 반발력이 있는 건가 아니면 포옥신인가요? 굳이 나누자면 반발력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빅맨이랑 외곽을 돌아다니는 슈터로 나뉘거든요. 점프를 그렇게 경합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지지가 잘 되고 발목이 보호가 잘 되는 기능의 제품들이 괜찮아요. 가드로 따지면은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속공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반발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라보를 하게 되면 자유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1부터 10까지 전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나요? 1부터 10까지 100% 자유도였습니다. 100% 자유도여서 제가 다 컬러를 정한 거예요. 원래 봄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디자인도 협의를 해가지고 샘플이 나왔는데 개판인 거야. 옷이랑 완전 다른 게 똑같은 컬러여도 어떤 소재를 쓰냐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때쯤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아 그러면은 디자인을 갈아엎자 라고 해서 그 모델들이 다 없어졌어요. 원래는 농구화가 아니었고 다른 느낌도 있었어요. 다시 이제 주제를 잡은 거야. 바스켓볼로 가자. 그때부터 다시 작업을 해서 나온 게 이 제품입니다. 저는 신발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좋아했던 구기 종목인 농구를 모티브로 한 제품이 나왔다라는 게 저는 좀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콜라보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 어떤 느낌일지 생생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고민하셨던 분들이나 가격 대비 가성비 있는 신발을 원하셨던 분들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